남불은내하고 불려은내하며 비제비상이여든 불상숙이니 기상수저여수이비하고 기무비저계좌전지 이후에 치진이라. 남정이호에하니 불당은 여사요, 여정이호내하니 불당은 남사라. 남녀수수불친이요, 유상제의 득이기상수하니 제음상거하야 불렴냐라. 의상제지시에 남이기수여하면 적여이비수기하니 여수이비면 적남소수를 가지라. 남이기수여이여무비수지면 정남괴이 이기정지여지 후에 여여괴이 치지하니 여존지 존남치역여진이라. 진시는 이게 자비구하니 이비시라. 네, 남자입니다. 남자가 안의 일을 갖다가 안여자 안박 안그 안의 일을 말하지 말고, 안여자가 하는 일을 말하지 말고, 또 여자는 그 바깥에 남편이 하는 일을, 남군이 하는 일을 말하지 않으며, 제사와 또 상사가 아니면 서로 그 그릇을 건네주지 않는다. 또 서로 그 그릇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남자가 주는 그릇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것을 광주리로, 광주리 빚자입니다. 광주리 비, 광주리로 받고, 또 그 광주리가 없으면은 남녀가 모두 앉아서 남자가 그 주는 그릇을 땅에다가 놓은 뒤에 그것을 여자가 취한다. 남자는 바깥에서 그 자리를 갖다가 바르게 하니 여자의 일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또 여자는 그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니 남자의 일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 남자와 여자는 그 주고 받기를 친히 하지 않는다. 직접 하지 않는데 그 상사 조상이 난 큰 일이거나 또 제사에서는 그릇을 서로 줄 수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은 그 제사 때는 음숙하고 또 상사 때는 조상이 났을 때는 그것을 바빠서 서로 혐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조상이 났을 때와 또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 남자가 그 그릇을 갖다가 여자에게 건네주면 여자는 그 그릇을 갖다가 여자가 그 또 광주리로 받는다면 남자가 건네주는 것도 광주리임을 알 수가 있다. 또 남자가 그릇을
여자에게 건네주는데 여자가 받을 그 강줄이가 만약에 없다면은 남자가 꿇어 앉아서 그릇을 땅에 놓은 뒤에 땅에다가 놓은 뒤에 여자도 꿇어 앉아서 그 그릇을 갖다가 취한다 가져다니 여자가 그릇을 놓고 또 남자가 가져갈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한다. 진씨는 계좌라는 데서 계좌에서 모두 앉는 데서 그 구절을 갖다가 띄었으니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외내불공정하며 불공변욕하며 불통침서가야 불통걸가하며 남녀불통의상이니라. 유시왈불공정은 협동급야요 불공변욕은 협상설야요 불통침석은 혐상치냐요 불통걸가는 혐왕내야요 불통의상은 악효잡냐니라. 내외 불공정이네요. 안채와 바깥채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며 또, 그, 욕실을, 목욕관 변자지요. 목욕할 욕자고. 그, 목욕을 할 때, 욕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며, 잠자리를 통용하지 않으며, 또, 그것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으며, 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옷을 함께 입지 않는다. 그리고 요시가 말했네요. 불공정이라는 말, 불일공정은 함께 우물을 같이 함께 쓰지 않는다는 말은 함께 물을 긷는 것을 꺼려 한다. 물기를 급자입니다. 함께 물을 긷는 것 싫어할 혐자지요. 꺼려 하는 것이고. 또 불공변욕입니다. 불공변욕은 서로 또그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하는 것이다. 꺼리하는 것이고 또 불통침석은 이제 모욕을 하다 보면은 뭐 때를 밀고 하니까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고. 또 불통침석은 서로 친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 좀 친해져야 될것 같은데 친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고 또 불통걸가는 서로 왕래함을 꺼려해서이며 불통의상은 서로 난잡함을 싫어해서이다. 남자 임내하여 불소불지하며 야행이족이니 무촉즉지하고 여자 출문에 필옹패기면 하여 야행이족이니 무촉즉지니라. 집설 진시왈 손은 위적구 출성이요 지는 위용수지화이니 불소불지는 위성요유이하야 해인시청야라 이는 용야라 옹은 장야라. 위축구
출성입니다. 축구, 출성. 움츠릴 축, 찡그릴, 움츠릴 축, 찡그릴 축. 안에 들어가서, 남자는 집안에 들어와서 휘파람을 불지 않고 또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며. 휘파람 불지 않는 거는 우리 뭐도 고종을 많이 들었는데, 뭐 짐승 뱀이 온다고 해가지고 못 불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밤에 또 밤에는 밤에 단일적에는 횃불을 반드시 사용을 하니 횃불이 없으면은 단일인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여자는 문을 나갈 적에는 반드시 그 얼굴을 갖다가 그 얼굴을 가리며 밤에 또 단일적에는 횃불을 사용해야 하니 횃불이 없으면 다니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남자도 다니지를 않는데 여자가 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 진씨가 말했습니다. 소는 이 휘파람 소자죠. 휘파람 소. 입을 오므려서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입을 움츠릴 축자지요. 그래서 입을 오므려서 그 소리를 내는 것이요. 지는 손가락을 사용하여서 가리키는 것이다. 또 휘파람을 불지 않고 손가락질로 하지 않는 것은 소리와 그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사람들의 눈과 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놀랄 해자지요. 놀라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함이고, 써이자는 사용한다는 뜻이고, 또 옹은 가린다는 뜻이다. 도로에 남자는 유하고 여자는 유자니라. 유시왈 도로지법에 기우는 이행남자하고 기자는 이행여자니 고지도야니라. 길에서 남자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여자는 왼쪽으로 다녀야 한다. 그 유씨가 말했네요. 도로를 걷는 법도, 길을 걷는 법도에 그 오른쪽은 남자가 다니게 하고 또그 왼쪽은 여자가 다니게 한 것입니다. 여자가 다니게 하니 그것은 옛날에 길 가는 남녀가 길을 가는 그 도리이다. 공자왈 부인은 보고 있냐라 시고로 무전지해지하고 유삼종지도하니 제가종부하고 적인종부하고 부사종자하야 무소감자수야하야 교령이 불출규문하며 사제 괴식지간이 이의니라. 대대래의 본명회입니다. 정주 보겠습니다. 전제자수는 즉 가문소이 천이 이독성야라 괴식은공 괴주식야라 인은지야라. 네, 공자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사람에게 복종을 한다. 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보다는. 그러므로 독단적으로 그것을 재량하는 의리는 없고 그세 가지를 따라야 할 도리가 있다. 삼종 지도가 있지요. 그 첫째 도리는
제가 종분에 친정에 있을 때에는 자기 아버지를 따르고 또 시집을 왔을 때에는 적자가 시집갈 적자죠. 시집을 왔을 때에는 그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은 그 자식을 따라서 아들을 따라서 감히 스스로 이루는 일이 없다. 그 명령이 불출규문 이렇게 했죠. 규문을 갖다가 넘어가지 않으며 규문을 나서지 못하며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음식을 계식이죠. 음식을 마련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대대대 본명회에 있습니다. 증주 보겠습니다. 전제와 자수는 바로 아래 글의 이른바 제멋대로 홀로 그것을 행하고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괴식은 술과 음식을 갖다가 마련해서 술과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는 끝을 잇자입니다. 그래서 끝이다라고 합니다. 시고로 여급 일호규문 진해하고 불백리 분상하며 사무천의하며 행무독성하야 참지우동하며 가염이우언하며 주불류정하며 야행이화하나니 소이정부등야니라 줍니다. 집설 진시왈급 이른 윤종일이오 불백리는 윤불월경이라 삼은사인상참냐요 오렴은 증거야라 흠은 증거야라 주거네이 불출중정하고 야행은혜이 필조이화하니 범차는 개소이정부득이 사지정냐니라. 네, 그러므로 여자는 그 규문 안에서 나를 보내고 또 그 국경을 넘어서 백리길이나 되는 그 부모의 초상에 달려가지 않으며 또 일을 할 때는 제멋대로 천이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없으며 또 그 혼자서 행동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참여시켜서 그 의견을 이제 구하여 안 뒤에 행동하며 그 증거를 댈 만한 것이 있은 뒤에야 말을 하고 낮에는 그 뜰 정원에서 놀지 않는다. 뜰에 나다니지 않으며 밤에는 또 밤에 안에서 다닐 때에는 횃불을 사용하니 그 부덕을 며느리의 덕, 아녀자의 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너무 요즘 같으면 감금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밖에도 못 나게 하고 낮에 놀면은 또 다른 사람들 볼까 싶어서 꼭 그게 또 혹해서 넘어갈까 싶어서 못 놀게 하는 것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몸에 배면은 아주 행동이 올바른 처신이 올바른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 보겠습니다. 진 씨가 말했습니다. 급 잃은 날을 미친다는 것은 이 날에 이른다는 것, 그는 종일, 그 종일과 종일을 말한 것과 같고, 또 불백리라는 것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불백리는 국경을 넘, 그 월경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말과 같다. 그리고 참은 다른 참여할 참자지요. 이는 또 석삼, 삼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그 참여시키는 것이고, 또 험은 증거하다, 증언하다 할 때 증거입니다. 그래서 또 그 증거하는 거고, 낮에는, 그 규문 안에서 거처를 하고 처하고 구문 안에서만 놀아야 되고 그 뜰 가운데에 나가지 않으며 또 밤에는 또 규문 안에서만 다닐 때 반드시 그 횃불로 비추고 다녀야 한다. 어둠꾸서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얘기죠. 자, 범차 모두 이러한 것들은 일들은 그 모두 소위 예, 부덕 하녀자의 그 덕을 바르게 하여서 자신의 그 행실 자신으로 하여금 그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유 불치 아니여 가자를 불치하며 난 가자를 불치하며 세유형인이여든 불치하야 세유악질이여든 불치하며 상부장자를 불치니라. 집회입니다. 역가는 위기역등야요 난가는 위기난일륜야요 세유형이는 위기기여있냐요 세유악질은 위기기여쳤냐요 상부장자는 위기무소수명냐니라. 복문세유형인 불치하니여 어상세불현이자손현이면 죽여지하이까. 주자왈 소이불치자는 시세세위야 가야 불능계자요 비지일세이었냐니라. 진시왈상부장자 불치는 선유위위의하니 야구수상이 무현이며 적기교여 필류법하리니 우비소구야니라. 아내, 저 여자, 아내로 취해서, 여자를 취해서 안 되는 것이 또 다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가려야 할 다섯 가지네요. 반역한 집안의 딸은 절대로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며, 또 음란한 집안에 또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며, 그리고 또 세세 대대로 또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며, 또 대대로 그 나쁜 질병이 있으면 그런 집안의 아내는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며, 또 아버지를 여인, 아버지를 잃은 맏딸을 취하지 않는다, 맞이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장녀는 상당히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주석 보겠습니다.
역가라고 그랬네요. 반역한 집안은 반역한 집안이 그 덕을 갖다가 덕을 거스렸기 때문이다. 때문이며 또 그 음란한 집안은 그 또 인륜을 갖다가 어지럽히기 때문이며 그 또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집안은 또 사람들이 그 버림을 사람들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대대로 그 이제 나쁜 질병 좋지 않은 질병이 있는 집안은 그 하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 아버지를 잃은 여인 맞딸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었기 때문이다. 하니 너무 슬퍼요. 혹자가 대대로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고 하니 만일에 윗대는 어질지 않았으나 또 자손이 어질면 어찌합니까 하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어찌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자가 말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자가 대답을 했는데 아내로 취하지 않다 맞이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대대로 악행을 하여 고칠 수가 없는 자들이고 또 한 대를 가리켜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 집안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어쩌다 한 대가 실수를 했고 그 뒤에 아랫대들은 다 어지럽게 살았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 씨가 말했습니다. 진 씨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그 여인 그 맞딸을 맞이하지 않는 것은 그 옛날 그 이제 선유들 앞선 선비들이 그걸 의심하였습니다. 만약에 비록 아버지를 여있더라도 또 그 어머니가 현명하면은 그 딸을 가르침에도 반드시 그 법도가 있었을 것이니 그거는 또한 구애될 것이 없다. 맞딸이 그 아버지를 일찍 여기서 본받을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 배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현명하면은 맞딸은 어머니가 더 잘 가르쳤을 것이니 그것은 뭐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 부유 칠거하니 불손 부모거하야 무자거하며 음거하며 질거하며 유악질거하며 다은거하며 절도근이라. 투거입니다. 투거. 불순 부모는 위기역덕냐요 무자는 이기절세야요 음은 위기난종야요 투는 위기난가야요 유악질은 위기불가여 공자승야요 다은은 위기이친야요 절도는 위기반의아니라. 아내를 이제 내쫓을 수 있는 칠거지약이죠. 일곱 가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악한 것,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쫓으며 또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내쫓으며 음란한 행동을 하면은 내쫓으며 질투하여서 사람을 못 살게 하면은 이것도 내쫓으며 질투는 요즘 같으면은 그 남자를 못 믿는 것 그런 병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질병이 있으면은 또 내쫓으며, 또 말이 너무 많으면은 온 동네 다니면서 소도레를 꾸미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안 며느리는 내쫓으며, 또 도둑질을 하는 버릇, 손버릇이 안 좋으면은 이것은 또 내쫓아야 한다. 이것이 칠거지약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네,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 부모라고 해서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덕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또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그 대를 끊는 것, 그 대가 끊기기 때문이고, 또 음란함을 갖다가 음란한 것은 그 종족을 갖다가 어지럽히기 때문이며, 또 질투하는 것은 집안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쁜 질병이 있는 것. 그 나쁜 질병이 있는 것은 그 함께 그 재수지어 재수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 많은 것. 말이 많은 것은 친족을 갖다가 이간시켜서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절도 도둑질하는 것은 의리에 반하는 것이다. 의리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무자유악질은 명야은을 이거지는 너의 미안이나 필리비 불거면증 무의 승종사계 후세야니 저지역당 이위니 하지어거야 자게 가의니라 내 유사 무자 이 증주였네요.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여기는 증주입니다. 무자와 이제 그 악질 나쁜 그 질병이 있는 것은 천명인데 내쫓는 것은 의리에 조금은 미안하다. 그러나 그 반드시 내쫓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내쫓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숭묘 종묘의 제사를 갖다가 받들지 못하고 후세를 이어갈 수가 없으니 그것을 처리하기를 또한 마땅히 의리로서 해야 하는데 어찌 그것을 내쫓기까지 하겠는가? 이는 모두 의심할 만하다. 이 부분은 증주입니다. 본문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분 본문이 되겠습니다. 유후삼불거하니 유소지무속이어듯 불거하야 여갱 3년상이어든 불거하야 전빈천후 북이어든 불거니라 집회입니다. 유소지무속이는 위저가시에 유소수명이르니 후무부형가여지하여 여갱삼년상은 위증거구지상야니 전빈천후북이는 위기 지부시빈천이금북이라 고로게 불거야니라. 제가 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네.
칠거지하게 있는 아내라도 또그안 쫓기나가는 것 내쫓지 않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맞이해 온 곳은 있으나 맞이 내가 취한 곳은 있으나 돌아갈 곳이 쫓아낸다고 해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은 내쫓지 않아야 된다. 어디를 길거리를 못 내쫓는다는 얘기죠. 진짜 이런 거는 보면 참 어리가 있습니다. 함께 3년상을 갔다가 지냈으면 또 내쫓지 않는다. 부모가 이랬을 때 같이 3년상을 지낸다고 고생했으면 그 아내를 내쫓을 수는 없다. 그 아내를 맞이했을 적에는 가난했는데, 빈천했는데, 그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 아이고, 집안이 일어났네요. 부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쫓지 않는다. 설사 자식을 못 낳는다 하더라도, 또그 일곱 가지에 한 걸린다 하더라도, 다 걸리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걸린다 하더라도, 집안을 살림을 일으켰으니 내쫓지 않는다. 네, 쭉 보겠습니다. 맞이해 온 곳은 있으나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아내가 시집 올 때에는 명을 받은 곳이었었는데, 명을 받은 곳이 있었는데, 뒤에는 함께할 부모 형제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함께 또 3년상을 지냈다는 것은 시부모의 상을 이제 살았음을 말하는데, 전에는 또 빈천했다가 가난했다가 뒤에 부귀했다는 것은 자기가 아내를 맞이해 올 때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는 아주 부귀했네요. 부하고 귀하고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내쫓지 않는 것이다. 범찬은 성인이 소이 순남녀지제하며 중혼인지시아니라. 죄는 이교제지도요, 신은 이정시지의니 총결차장이라. 네, 이 무릇 이런 것들은 이러한 것은 성인이 그 남녀의 교제를 갖다가 순순히 하고 혼인의 그 시초를 갖다가 소중히 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죄는 교제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신은 처음의 바르게 하는 의리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전체 이그 아내의 도리, 시집 이제 아내를 취하고 또 아내가 시집살이를 하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총괄하여 끝맺은 것이 되겠습니다. 공예왈 과부지자 비우견은 이어든 불려위운이라. 예기 공예 주입니다. 진시왈 유견은 재능 타기야라. 양비우호득지시면 정난이 비오색지혐이라. 지혐이라 고로치우자근지니라. 운은 명부부지별하니라. 예기 공예에 말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탁월한 그 재능이 있지 않으면은 함께 벗을 삼지는 않는다. 네, 주석 보겠습니다. 진씨가 말했습니다. 유견은 재능이 탁월한 것이다. 덕을 좋아하는
실상이 있지 않으면, 없으면은 여색을 좋아한다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우니 여색을 좋아한다는 그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 벗을 취하는 자가 삼가하는 것이다. 삼가는 것이다. 우는 그 이상한 부부의 분별을 밝힌 것이다.